자, 많이 부족합니다. 예, 나이도 어려요. 예, 그래서 늘 이 마이크 들고 나올 때마다 예, 늘 긴장 상태예요. 그러다 보니 실수 하더라도 그냥 아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예, 그렇게 이쁘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시겠죠? 예, 자 그거는 아 이거 대급박 벗어야 되는데 이거 잠깐만. 아 잠깐. 오케이. 이제 내일 너 이제 품바님 생일 하면 어떻게 그거 이제 돌렸어. 내일 우리 아가 품바님 우리 언니 알아 나는 아름 네 그렇습니다. 우리가 나무로 만났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한 가족이 돼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기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 동정인생 군사랑 모니터 바꿔주시고 네 그렇게 한번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렷 경비. 슬프게 하는 걸 어깨로
네, 어때? 그래도 장구도, 장구도 어찌 보실만 하죠? 개코나 이거 하나 닫았더니 떨어지는 바람에. 이거는 좀 잘 수술 해갖고 와야 되겠네. 아무튼가, 이거 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, 아까 또 이렇게 돈띠를 걸어주신 우리 허풍이 명예님 좋은 생각이 네,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 바리스타님 종철님께서 저희 또, 저 생일이라고 또 이쁘게 또 공연복, 공연복 테이블하고 또 사랑의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먼저 또 사랑의 하트송 한번 잠시 가고, 네, 또 뒤에 또 신나게 또 한번 다 놉시다. 우리 또 큰 돈 후원 주시고, 아까, 예, 아까, 예, 봤지요? 요거, 이거는 공연복 그거니까 갖고 오세요. 하트송, 예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하트. 아무, 네, 우리, 맹인님, 서봉님, 조생강님, 바리차님, 정철님, 예,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알려줘요, 땡큐. 한번 더 잊어버릴 뻔 했어요. 아이고, 이제는 또 한 번 더 가긴 하는데, 왜? 어디 가? 왜? 뭐, 턱주가리에 뭐 묻었어? 아니, 셀카라며 왜, 아까 여기다 했는데 왜 턱주가리에 붙어있어? 아, 흘러내렸어? 아, 내 얼굴에서 나빠지니까 열이 나갖고 이제 녹아가지고 떨어졌나 보네. 그렇지. 됐어. 여자는 잠으로 이뻐야 되는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한 두세 시간 걸려갖고 막 씻고 닦고 막 칠하고 막 눈부셔 칠하고 막 입술도 칠하고 막 겁나 이쁘게 하고 온단 말이에요. 근데 희한하게 공연만 하면은 개코나 개다 노숙자이 되버리니까 와 이거 진짜 야 좀 해줘라 야. 이마도 이렇게. 이제 좀 낫죠? 꾸며갖고 해야 되는데, 땀 때문에 그래요. 왜 땀을 흘리겠어요? 그만큼 팔딱팔딱 뛰고,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땀이 날 것 같아요. 아니겠어요? 자, 그러면 한번 준비하는 동안 잠깐 쉬어버렸습니다. 노래 준비하는 동안. 그래서 한 곡 더 올라가 봅시다. 그지? 갑시다. 렛츠. 아름이 잘하고 다 같이 박수와 함성. 함성.
이 대금박을 도대체 몇 번을 흔든 건지, 와,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. 다 같이 잘 있으면 박수, 박수! 와, 괜찮아. 저거 봅시다. 짱짱구 한번 준비하는데, 예! 예! 뭐 필요하셔요? 그래요, 솔직히. 내가 어제 그랬어요, 어제. 어제 막, 뭐 보여주고, 뭐 팔으니까, 팔으니까는 싹 벗겨 물고 웃더라 이 말이야.
아니 그래도 동화요 안 가주시고 또 물건 사주시고 이렇게 또 뭐 판다고 뭘 안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우리 가을이 분만님에 가지 말아요. 갑시다. 가지 마세요. 얼른 오세요. 물건 다 팔았어요. 아줌마 가지 말아요. 아줌마가 말아요. 날 두고 떠나가면 나 그녀 그때 없는 내 삶은 아무나 의미가 없어요. 사랑의 두 냄새가 나요. 아까 가슴에 박혔어요. 제 많은 나를 떠나지 말아요. 이 노래의 주인공이 누구시냐면요 여기 이따가 나오실 거예요. 가을이 분만이라고 엄청나게 이쁘시고 아주 잘 노는 우리 가을이 분만이 나오실 거예요. 이 노래의 주인공이에요. 노래 좋아요. 이거 하고 딱딱 치고 우리 칠복이 분만이니까 칠복이 분만이니까 가을이 분만이 분마 가수님의 노래였습니다. 이 노래를 누가 작사 내주셨냐? 정의성이라고 우우우 하시는 그 부분 있잖아요. 바이블에서 도서관 또 우우우 이러신 분. 정의성 가수님이 직접 작사 작곡해 주신 노래입니다.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가. 자,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는 토끼신 분들 한번 또 꼬시는 시간 갑시다. 자, 쌍장구 한번 또 올라봅시다. 이거 하면 또 겁나 떼거지로 몰려옵니다. 내가 한두 번 격극한대요. 아주 징그러 죽었어. 징그러 죽었어. 뭐 펴면 뽀로록 하다가 뭐 또 뜨글리고 펴면 뽀로록 왔다가 또 여기서는 사단이 어떻게 나는 줄 알아요? 지금 저쪽 집구석으로 이쪽 집구석 있잖아요. 여기서 뭐 팔잖아. 저쪽 집구석으로 간다. 근데 저쪽에서 뭐 팔면 이쪽 집구석으로 와요. 네, 의자가 한 마리입니다. 자, 쌍장구 한번 올려드리고 자, 바로 칠복이 분만이 모시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 다 같이 알리자나 박수와 함성 가자!
번쩍번쩍 타고 죽었네. 조용하게 불러야지. 눈물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지. 여운이들 앞에 멍하니 서서 그대 처음부터 나 사랑하지 않았는데 잠시 내 옆에서 있었을 뿐. 나 그대가 나의 삶이라기도 했지. 그대를 위해서 나 사는 거라고. 하지만 그대는 내가 원했던 사람 단 한 번도 주지 않네. 바람 앞에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겠어. 더 이상의 슬픔은 건강하시고 웃음 잃지 마시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항상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품바마당 오셔서 많이 웃고 많이 즐겁게 그렇게 애동비 솟아서 진짜 오늘 하루만큼은 진짜 꼭 주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세요. 나 그대가 나의 삶이라기도 왔지. 그대를 위해서 산 거라고. 하지만 그대는 내가 원했던 사람 단 한 번도 주지 않네. 사랑 앞에 나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겠어. 더 이상 그대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기에라도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으니. 사랑이여 이제는 내가 달려갈 때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줘. 이제는 내가 움직일 때는 거기서 기다려줘. 고맙습니다. 네, 인자는 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. 고마워요. 대단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네.